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이 창당하자 말자 바로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이준석과 함께 정당, 이 개혁신당도 함께 고발을 당해서 자,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당을 창당하고 난 뒤에 당원을 모집하는데 이 당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든지 군인, 그러니까 이 당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당원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 명단이 마구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내부의 제보로 지금 알려지게 됐는데, 자, 탈당하고 싶어도 지금 탈당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뭐 4만 명, 5만 명 이런 식으로 많은 이 당원이 모집됐다 하는 것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직업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마구 이렇게 입당을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직까지 고의인지 아닌 것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이 신생정당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당원을 모집했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정을 했고, 자, 이걸 머리 세워가지고 여름머리로 해서 정당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 이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만들어지고 또 당원도 쉽게 이렇게 입당이 된다는 점, 이런 것을 교묘히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만에 초고속 창당 과정에서 5만여 명의 당원을 빠르게 모집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당 시에 가입했던 당원 중에 일부가 미성년자와 군인과 같은 정당법상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당원 가입자들은 뒤늦게 자신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탈당을 요청했지만 탈당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부적격 당원들은 앞으로 현 정당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지 모른다 하는 이런 처지에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개혁신당 측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당원을 모집했다는 건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일 날 사건이 접수되어서 건전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주간 취재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당원 모집 첫날인 지난 1월 3일에는 입당 신청서에 직업명 기재 항목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날 가입한 2만여 명의 당원 중에 일부가 나이나 신분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부적격자인 상태로 가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올리다니까 너도 나도 막 이름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지금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허수가 대강 많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들이 탈당을 원했고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탈당 절차를 안내했고 안내하라고 개혁신당 측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중앙당 등록 신청을 할 때까지 탈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등당에 부적절한 당원들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탈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탈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 탈당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당원 모집 19일 만인 1월 22일 오후 3시 14분에 개혁신당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글을 올렸고, 자, 개혁신당 탈당 신청서를 공유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관위에 따르면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에 개혁신당 중앙당 등록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부 당원이 탈당하지 못한 채 부적격자인 상황에서 중앙당 등록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1월 26일 날 영등포 경찰서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는데 고발인은 이러한 식의 정당 가입을 수수방관한 것이 형법상의 방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내부에 고발한 사람은 그 내부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자기 신원을 밝혀주지 말라, 밝히지 말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보이고, 자,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자, 이게 이준석 신당의 마구잡이로 미성년자, 군인, 공무원,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정당법상 군인과 공무원 또 16세 미만의 국민 등은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당의 당원 명부에 등재되고 그 정당이 중앙당 등록을 마쳐서 정당으로서 이 성립이 되면 정당법 제53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에 따르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 원수를 접수할 때에는 당원 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입당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에 당원 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당이 구성되지 않고 뭐 이렇게 만들겠다만 했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뭐 금방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상에 뭐 클릭 한번 해가지고 당원이 된 것 같은. 자,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또는 미성년자들, 공무원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현재도 개혁신당 게시판에는 탈당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의 A씨 20대입니다. 단순한 웹사이트 회원 가입인 줄 알고 가입해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이라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탈당 처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군인이 정당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본인이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에 사는 10대 B씨도 아직 청소년이고 정당 가입이 안 되는 나이인데 그런데 탈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천에 사는 30대 C씨는 입당이 안 되는 직업이라서 그래서 탈당을 신청한다 이렇게 밝혔고 충남의 30대 D씨도 자, 당원 가입이 안 되는 직종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종이 있는데 그게 당원 가입이 안 되는 직종이라는 겁니다. 자, 당원 모집을 시작한 지 지난 1월 3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탈당을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쓴 사람 중에 여전히 탈당 처리가 되지 않은 채 당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수십 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당원 모집을 해온 22일 동안 개혁신당 당원 탈퇴 시스템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원 모집을 시작한 시점부터 기존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의 다른 정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입당 신청할 때 기존 정당 탈당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신생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에 탈당을 해야 합니다. 또 국민 한 사람은 한 개의 정당만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수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개혁신당 측이 기존 정당 탈당 절차는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 당의 탈당 절차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당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천하람 최고위원은 지난 1월 10일 날 Y10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당 기능은 있는데 탈당 기능은 아직 못 만들었다. 그러면서 입당은 쉽게 그리고 탈당은 어렵게 하는 것이 모든 정당들의 국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정당들의 룰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는 이준석 신당 측의 정당법에 따라서 직업명 기재 항목을 입당 절차에 넣고 그렇게 공고했다고 합니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들에게 탈당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라고 공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하는데 직업명이 필수인 기재사항으로 추가된 만큼 실수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앙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당 당원 명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신성정당은 온라인에 입당하는 과정에 불법이 용인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제 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 그러니까 이 박지원과 뭐 특수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2020년 신당을 창당할 때 김종구 전 주몽골 대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망자까지 포함된 위조 당원 명부를 바탕으로 유령 신당인 브랜드 뉴 파티를 창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성은은 신당 창당 이력을 앞세워서 미래통합당에 영입돼서 선거 관련 직책까지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당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큰 감투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성은이가 지난 총선 직전인 2020년 2월 이 김 전 대사로부터 제공받았던 베트남전의 참전 유공자 18,197명의 명단으로 브랜드 뉴 파티 입당 원서 1,162장을 조작해서 창당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고 그 당시 조성은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조 씨의 유령다운 의혹은 브랜드 뉴 파티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기도 역시 내부 제보를 통해서 이준석 신당에
엉터리 당원이 있다. 그래서 이준석은 창당하자 말자 지금 바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가는 데마다 꼼수, 뭐 이렇게 싸가지, 또 내부 총격,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 제3지대 빅텐트를 놓고 이준석은 자, 그건 윤핵관들이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자, 안에도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정당 자, 항해하기 전에 먼저 수사부터 받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 꼼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번에 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함께 처벌을 받아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